수기열림은 아바니 플러스 사미 리조트의 아바니 딜럭스 룸입니다. 아바니 딜럭스 룸 사이즈는 42 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103호입니다. 자, 42 스퀘어미터이기 때문에 방이 좀 넓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 정말 지금 나무들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풀빌라 지붕이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여같이 옷장이고요. 왼쪽에는 욕실입니다. 그리고 미니바 파트죠? 네, 책상이고요. 여기가 미니바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TV가 있고요. 왼쪽에는 침대가 있습니다. 자, 침대 보겠습니다. 자, 트윈 베드고요. 자, 침대 하나는 슈퍼 싱글입니다. 혼자 자기는 아주 넉넉하고요. 둘이 자려면 잘 수도 있는 폭인데 침대가 높아서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자기 딱 좋습니다. 네, 둘이 자기에는 좀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천장에는 LED등이 두 개가 있고요. 네, 좌우에 또 매립등이 있어서 스탠드 역할을 합니다. 침대 왼쪽에는 1인용 의자하고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이와 같이 TV가 있고요. 왼쪽에 거울이 있습니다. 자, TV 밑에는 이렇게 선반 같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물건 놓기 좋습니다. 자, 여기는 뭐도 없고요. 이제 미니바를 보겠습니다. 미니바 현재 생수 두 병만 있고요. 비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이와 같이 글라스판이 있고요. 저기는 의자입니다. 자, 의자고요. 책상이 되겠죠. 여기서 컴퓨터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니면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컴퓨터 작업해야 되고요. 그래서 둘이 컴퓨터 작업 가능합니다. 자, 앞에 거울이 있는 겁니까? 화장대 역할도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커피와 차 세트입니다. 자, 커피포트 있고요. 생수 두병 제공합니다. 컵두 개, 커피, 차, 우유 하나 제공합니다. 자, 여기는 손전등이 있네요. 네, 손전등이 있습니다. 자,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여기 옷장입니다. 위에 옷걸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물가운 두 벌이 있습니다. 다리미가 있고요. 다림질 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산이 있네요. 여기 안전금고 있고요. 밑에 헤어 드라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욕실 앞에 보면 거울이 있죠. 세면대가 있습니다. 저기는 세면도구가 있는데요. 네, 치약 칫솔 다 제공합니다. 밑에 타월이 있고요. 자, 우측은 샤워부스입니다. 자, 이동용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요. 자, 천장에는 레인 샤워기가 있습니다. 자, 대용량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변기입니다. 자, 여기 벽면에 보면 보드가 있죠. 굿나타야 웰컴 투 파라다이스 해가지고요. 손님을 환영하는 간단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 그리고 포스트잇, 필기구가 이렇게 앙증맞게 벽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발코니입니다. 자, 발코니 한번 나가볼까요?
발코니 나가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두명 앉을 수 있게끔 편안한, 푹신한 쿠션 감각이 있는 의자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떨이도 준비되어 있고요. 뷰는 이와 같습니다. 자, 발코니에서 본 방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 벽면에 있는 보드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귀마개도 있습니다. 귀마개도 있어가지고요. 혹시나 자, 누군가가 지금 방에서 컴퓨터 작업해야 되는데 자야 한다 싶으면 귀마개 꽂고 자면 되죠. 그리고 I am sleeping 해가지고 바깥에다가 또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룸이 아주 차분합니다. 4성급 호텔로서는 아주 좋고요. 5성급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방이 깊음이 있습니다.